문제는 내 각본이 그런 수모를 당한 그날 밤부터입니다. 여자라는 건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존재 같더군요. 난 전부 태워버렸어요.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.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당신이 알아준다면. 내게는 당신의 냉정한 태도가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. 마치 잠에서 깨고 보니 이 호수가 갑자기 말라버렸거나 땅속으로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. 방금 당신은 자신이 너무 단순해서 나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셨죠?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요? 분명 각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. 알고 있어요! 알고 있어요! 알고 있어요! 잘 알고 있다고요. 난 머리에 못이 박힌 것 같은 기분이에요. 끝까지 꼭 뱀처럼 나의 피를 빠는 그 저주받은 자존심. 진짜 천재가 오는구. 걷는 것까지 햄릿과 똑같아. 역시 책을 들고 말이야. 말이라. 아직 저 태양이 옆에 오기도 전에 당신은 벌써 미소 짓고 눈빛까지 황홀해졌군요. 그런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어요.